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사랑, 한 번도 잃어버린 이 생명 갈 때까지 당신 내 사랑. 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항상 행복하고, 여기 와서 노래 부른다고 조용히 표정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노래 중에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좀 신나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위한. 당신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특종 김승수 양정아 세기의 결혼식 이명웅 축가의 눈물바다. 어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배우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별들의 축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특히 가수 이명웅 씨의 깜짝 축가는 결혼식의 감동을 더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식에는 연예계를 빛내는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랜 시간 연예계 생활을 함께 해온 동료 배우들부터 가요계를 주름잡는 가수들까지 하객들의 면면만으로도 이 결혼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가수 이명웅 씨의 축가였습니다. 이명웅 씨는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를 위해 자신의 히트곡 사랑해요 그대를 열창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가사는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승수 씨의 어머니는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기쁨과 함께 이명웅 씨의 감동적인 노래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 역시 이명웅 씨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하객들 역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승수 씨는 참석해준 모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에게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축가를 불러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 기자는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를 단독 인터뷰하여 결혼식 소감과 이명웅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명웅 씨의 축가는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 며 그의 진심 어린 축복에 감동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 고 전했습니다. 결혼식 현장은 시종일관 웃음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하객들은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행복한 모습에 함께 기뻐했고 이명웅 씨의 축가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팬들은 그의 깜짝 등장에 열광하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결혼식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연예계를 빛내는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